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본가를 내려온 김에 산옥마을 먹방을 찍을 거예요. 아 정말요? 오 신쿡님 아니세요? 오 김유인님! 오 신쿡님! 김유인님! 대박! 여기서 만나 뵙다니. 네 여기까지 네. 네 오늘은 유인 누나도 있고요. 토끼 씨, 안녕하세요. 너는 왜 내 영상에 얼굴 한 번도 안 비춰지냐고 똑바로 비춰. 여러분 빨리. 제가 빨리 맨날 핑계 대지 마. 오늘은 안 돼 모자 썼잖아. 맨날 핑계 대. 나 촬영할 때는 모자. 이렇게 이렇게 네 명이서 전주를 놀러 왔고요. 이제 한복을 갈아입고 밥을 먹을 거예요. 산옥마을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와 나 TV 나온다. 저희는 밥 먹으러 왔어요. 아침밥 준비하기 전에. 어? 어디? 집밥이 여기. 반찬이 이렇게 나왔어요. 맛있겠다. 불고기 정도. 밑반찬 계속 주워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뭐가 더 계속 나오네요. 빰빠밤. 싸게 쳤습니다. 제가 또 전주 사람이니까 제가 가이드를 할게요. 가이드 먹을 거는 진작해줬어요. 하잖아요. 일단 베테랑 칼국수 먹을 거예요. 자칭 칼국수 좋아하신다는 김유인 씨 어떠세요? 아, 칼국수 너무 좋아요. 저 진짜 기대됩니다. 네. 소바랑 콩국수도. 아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 우리 만두도 사 먹어야 된다. 이거 메뉴판인데 칼국수 3개 시켰어요. 기본 반찬 깍두기와 단무지고요. 꿀은 들깨가루 없는 거. 저는 들깨가루 있는 거. 그래 그래. 일단 국물 한 입. 야 너무 내 스타일인데? 아 진짜? 야,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야, 운영할 만하네. 안 닦아. 저 여기서 원래 술을 몇 번 먹거든요? 아, 근데 칼국수 진짜 맛있어. 술면 있어? 어. 아, 걸쭉한 국물 진짜. 맞아, 계란도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은데. 걸쭉한 계란탕 느낌이에요. 야, 근데 다 먹었는데? 뭐가 됐어? 그냥 만 아니, 우리 만두도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하나 누나 먹었거든. 와. 와, 전주는 다 맛있다. 전주 음식 잘한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맛있다. 면이 약간 보통 우리가 삶으면이 아니라 엄청 두꺼운 국수면? 채살면. 투박한 면이 아니라 거의 생면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마음에 해장 얘기죠. 동공 만들겠다. 그래 배 좀 비워놔. 뭔가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에요. 하나 만두 하나 넣어. 네. 어,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요. 칼국수 먹고 이제 저희는 다우랑 수제 만두 먹을 거예요.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고르면 되는 거예요. 만두야? 다 만두야. 저는 이거 부추 하나 하고요.
새우 하나, 그다음에 매콤 하나, 고기 야채 하나. 포장해서 전자레인지 1분 30초간 데워야 만두를 네. 이렇게 1분 30초간 데워야 돼. 채 고기. 속이 꽉 차 있어요. 아니야 이거 얘 타서 안 먹어 이거는. 아 찍고 있는 거야. 응. 나 다시 터졌어. 나도 찍을 거야. 요거는 매콤 만두. 그걸 먹을 거냐? 이걸 보여줘. 엄청 맵지는 않은데 약간 매콤해요. 그럼 지금 제 옆에 경쟁자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사지 않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골랐어요. 다섯 가지 골랐는데요. 이게 새우 군만두랑 매콤 요거는 부추만두. 이게 배가 불러서 남길까봐 친구랑 반띵하기로 했어요. 안에 부추하고 계란하고 후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와 되게 탱글탱글. 아 뭐야 왜 저기 되게 탱글탱글해. 대망의 새우 군만두. 제가 옛날에도 만드는 거 영상 올렸었죠. 새우 군만두가 되게 유명하대요. 확실히 이게 맛있긴 해요. 특이하게 소에 소세지가 있어서 소세지 씹는 식감이 있어요. 안에 소세지가 있어서 식감이 있대요. 아까 먹은 거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맛있네요. 새우 딤섬. 그러고 보니까 새우 맛이 나네. 그리고 저거 이거는 새우 딤섬. 되게 예뻐. 아 이거. 이거는 좀 다르다. 근데 여러분 뭘 안 찍어 먹어도 막 그렇게 싱겁지 않아요. 간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서 간장은 굳이 찍어 먹지 않아요. 그치. 야 뭐야 저기요 영화 방해해요 이거. 따라 오너라. 오 따라가기 싫어. 오늘 컨셉은 뭐죠? 저요 왕세자예요. 어 왕세자 도련님 같네요. 와우. 2시간에 2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빌렸습니다. 전체 다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오 도련님 나는 왕자다. 이제 또 한옥마을을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 저희는 경기전을 들어갈 거예요. 입장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전주 시민했다가 해서 800원이에요 그 대학생 할인해서. 워마도다. 워마도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나으리. 차 염증이 없어서.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왜 비무서워? 아 너무 더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끝나고 이제 카페로 이동할 거예요. 하이. 이거 영업방이에요. 영업방이. 저희 이제 사진 찍고 여러분 다 찍었어요. 이제 카페 갈 거예요. 카페 갈 거예요. 방해하지 마. 커피 먹으러 갈 거예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드리고요. 새해 복 아니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리고 조용히 해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 꿈 와보이요 전주. 너무 더워서 커피 마시러 카페에 왔어요. 전주 사람으로서 막 문꽃이, 뭐 치즈꽃이 막 이런 건 굳이 안 먹어도 돼요. 뭐 타코야끼, 닭강정, 그 다음에 뭐 회오리 감자 이런 건 굳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무지개 슬러시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하시는 모든 전주분들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주까지 와서 굳이 이걸 먹을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그건 왜냐면은 다른 뭐 관광지 가도 홍대만 가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전주까지 와서는 다른 거를 먹는 게 더 낫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초코파이는 하나 먹어볼만 한데? 전주 초코파이랑 있거든요? 브라우니 그 빵 같은데 안에 딸기잼이 안에 딸기잼하고 생크림이 들어있고 딸기잼이구나. 초코 코팅이 돼있어요. 빵하고 쿠키의 중간 정도의 느낌? 빵하고 쿠키의 중간 느낌이에요. 너무 갔고요? 뭐 할 거 있어? 일씨 우리 지금 어디 왔죠? 지금 저희는 대천바다입니다. 갑자기요? 원래 여행은 갑자기 즉석으로 아주 네 여러분 한복을 반납하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왔죠. 네 이거는 2탄 여행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주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전주 어떠셨나요? 아 전주 너무너무 좋았고 또 갈 의향이 있고요. 다음에 가면은 신도네 어머님이 준비를 많이 해주신다고. 다음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집밥 먹자. 콜. 전주 엄청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전주 먹방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엔딩이 갑작스럽죠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